자, 보자고. 다음 얘기 한번 들어봐야죠, 이제.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목소리, 목적 가려고요, 예. 맞네,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계속, 예. 마지막이요? 예. 일하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법이요, 라는. 어쨌든, 주문하신 어묵이랑 튀김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그래. 아유, 그날이랑 비슷한 것도 있고 있어. 다 같이 먼지 줄이고만. 에, 오늘 왜 공사제 몰아서 돌았어? 어? 아이고, 운도 없구만. 대신 눅눅하게 다니 기분 풀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어떻게 모두 같이 앉았네. 보자마자 붙어있는 여섯 자리를 찾기 쉽지 않은데 말이지. 자, 자리 없으면 제가 서 있으니까. 아, 아니면 제가 자리가 돼도 되고요. 괜찮아, 괜찮아. 할까지 그대로 앉아있어. 그나저나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네. 정말 이들 괜찮은 거야, 아루짱. 아, 아루짱이 아니야, 사장님. 뭔가 처음에 더 하도 보니 된다니 이런저런 포부를 들었는 것 같은데 말이지. 아래층은 결국 못 들었고, 오페라 하우스는 폭삭 내려가지고, 부시 공사가 좀 있었나 보네요, 그치? 별 수 없잖아. 그런 퇴폭발이라는데, 그건 그렇지, 우리도 그 소속에 겨우 빠져나오고, 그도 있었다. 다 같이. 발키리에, 발키리에? 발키리 경찰하고? 하긴, 그거 갈 필요 없어. 어차피 걱정 마라. 그런 일 없으니까. 왜냐고, 후프키 가 있거든. 아유. 자, 뭐야. 속보입니다. 오페라스 대구차에서 대규모 폭발 발생해요. 건물이 무너지고 안에 있던 관람객들 놀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출동 발견 학생들이었다면 오페라스 내부에 있던 관광객과 관계자 때문에 범죄 조직과 관련되고 하면서, 예. 현재 범죄 조직과 항적으로 수사에 방해가 잡고 저런 구속사를 위해 연행한 상태라고 합니다. 뭐, 밝히 여행도 있겠지. 거기서 잡혀간 갱단 연합 간부 저런 것 같아, 말이야. 아랜치도, 아니, 갱단 연합 자체가 이번 일을 끝났다고 봐야지, 몰라. 당연히 보수준 사람도 다 같이 잡혀간 거니, 의림이 잠깐 물건너 갔다고 봐야겠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 뭐니 폭탄에 그냥 또 버려놓으면서, 아이 그러지 마라. 어찌 그럴 수 있어. 그치? 그럴 수 있는 법이요, 그치? 아니, 하루카. 그 오히려 더 하는 것일 수 있어. 그 녀석들 집에 쫓았으니, 그날 하루 빠져나갔다고 계속 귀찮게 굴었을 것이고. 이랄래, 뭐야. 어? 뭐지? 뭐? 사실 뭐야? 아! 사오리가 있었냐? 밥 먹고 있었구나, 아! 그래, 나 먹고 나자. 나도 같은 편이야. 결과적으로 1위로부터 깔끔하게 빠져나온 지금 가장 이상적인 사오리라고 볼 수 있지. 잘 먹네? 보기 좋아? 그건... 아니지. 여기서 거저보다 감사의 인사를 보내는 게 맞겠구나. 고맙다, 선생님. 언제가 꼭 이른에 갚도록 노력하시소. 아주 모르는 사이고 왜 같은 팀인지 알겠어요. 뭐, 마지막에 그랬으니까. 애초에 충전했던 것도 그저 서로를 받은 일들이 달랐던 것뿐이고. 사상과 하나를 신경 쓰시려면 애초에 이런 일을 못해.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지, 사장? 뭐? 물론이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해? 일에 개인적인 감정을 넣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아. 좋아. 어떤 일이고 어떤 관계와 일을 처리하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 하듯 보이니까. 그게 흥신소 68의 모토니까 그래. 모토를 다 맡겨, 그치? 정작 의리가 많이고 돈도 못 받지란 말이야. 사석을 신경 쓸 거 없다. 했잖아. 이런 날도 있는 법이라고. 그래, 이런 날도 있는 법이요. 사는 거 있어. 그런 거지 뭐라는 말이 있죠. 예. 그래. 이런 날도 있는 거야. 일하다 보면 한두 번 하고 말 일도 아니잖아. 안 그래? 하긴 일하다 보면 이런 날도 있다. 좋은 얘기로 나도 계약서에서 가서 일만하고 보수 못 받은 적이 많았는데 그런 날도 있는 것이라 기억해 주겠다 하면서, 예.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살 거야? 진짜 그런 말 사기 지금 사울이 이제 아까 언급했던 이제 사회생활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 예. 아, 그러고 보니 선생님
그 비디는 네? 오페라고요. 그냥 오페라서 싹 달아야 돼. 당연히 무리인 거 아니까. 그치? 어. 아. 아, 어, 예. 하루가 이제, 헉! 요, 이제, 어. 아. 자, 선생님, 어떻게 말할까? 아. 하면서 웃어 넘어가네요, 그치? 어. 뭐. 하면서, 예. 다른 것이야, 그런 거지, 뭐, 그렇지? 어, 이런 거죠.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일하다 보면. 그래, 어. 사는 것이야, 그런 거지, 뭐. 이런 의미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완료. 끝! 이랬다, 예. 어찌됐건, 이제 나머지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어, 이번 스토리는 정말 재밌었어요. 물론, 예, 중간에 끊어진 것도 있었지만, 예. 어, 이, 여기서 이제, 어, 흥신수 유팔과 사오리 간에, 어, 뭐, 만남을 통해서 이제 뭐, 좀, 연을 쌓았다 할까? 어, 연을 쌓은 느낌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 저, 어, 007 작전이었네? 알고 보니까, 어, 완전 깽판이었다고 자체로, 좀 웃음이, 예, 팍팍 나는, 예, 그런, 어, 이야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스토리 두 번째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어, 뭔가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은 누구부터, 일단 가라다 순인 건데요. 일단은, 어, 어, 누구부터 얘기 한번 해, 한번 들어보면서 일단 마음 놓고, 어. 일단 6함부터 올까요? 6함? 어, 6함부터 올게요. 네. 회계의 한도라고 나왔죠. 예. 네. 자, 밀리언 사무실에서는, 예. 네. 어? 아, 벌써 그러고 이 다음 주 발렌타인데이. 아, 발렌타인데이 그거구나, 어. 북면선이 있게 봐야 초콜릿 잔뜩 하시겠지. 다 먹지 못한데 초코맨이 굳이 나까지 나서서 초코맨 선물 필요 없으려나? 하지만 이여책이가 비즈니스였다. 다른 학원의 선생님 학생들이 모두 초콜릿 선물인데 세일의 회기만 아무 선물하지 않아도 선생님 이상이 뭐가 아 저러구만. 어. 역시 적자 초콜릿 선물 세트 하나 선물해줘. 아 이거 그 발렌타인데이 선물 얘기네요. 이걸 뭐지? 어, 이걸 그냥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 자 그런데 비즈니스 상대의 선물용 초콜릿 세트? 포장도 예쁘고 펴펄 남자네.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맛도 말했구나. 어, 근데 가격이 일반에 오 10만원이라 오 비싸죠. 예. 어, 학생이 선생님께 선물할 수 너무 비싸라. 걔가 평소 선생님께서 낭패자로 거듭말을 입대서 어 그래 그렇지. 어. 하지만 그렇다고 저리야 첫번 초콜릿 구비 찾으시 유럽하자고 어쩐다냐. 여기서 그냥 지르겠지 아마. 어. 역시 이 방법밖에 없어. 어? 무슨 방법? 어? 뭘까? 자 한편 샬레에서 네. 발렌타인데이 당일 아침.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 아이스! 이오카? 저 선생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어? 어 뭐야? 이런 건 재미가 왜? 혼돈시에라? 건변치에라? 뭐, 예? 에? 무슨 신박한 기념이래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에요. 샬레에 그게 써있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딱히 기념을 챙기는 거 알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이에요. 아, 물론 다 드셔야죠. 이 초콜릿은 우리, 아니, 비즈니스에 있는 드리는 거니까요. 어, 고마워. 잘 먹을게. 어 이렇게 나와주구나. 근데 이영수 쪽은 뭔지 알겠어. 에? 아 그러니까 전에 선생님께 5천원이 넘는 물건을 마음이 구매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멋대로 비싼 초콜릿 사면 이상하게 보신 거다. 아 그래서 영수 쪽으로 보여줬다 이거 봐요. 사신 돈들 분장대 비싼 초콜릿 사면서 선물을 한 여자생을 그거 좀 싫지 하면서 예 쪼그맣게 얘기하고요. 저는 일단 우리 초콜릿의 거금을 그런 해프리였죠 아닐까요? 이 초콜릿 딱 5,000원이야. 뭐야 내가 5,000원이 아니라 10만원이겠지. 10만원이겠지 말해 그지. 아 이거 우리가 비슷한 이벤트 선물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끝나네요 이거를. 이후 유혹한 가면서 불난 결제 5,000원에 영수증 한 잔 더 받겠다. 일부러 모른 척 해줬다. 선생님 나와 그지.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어 그 그거네요. 그 발렌타인데이 관련한 예, 그런데요. 어. 뭐 어쨌든 좋아요. 예. 이럴 시간이야 선생님. 뭐 어쨌든 좋아요. 어차피 어, 뭐 재밌었고요. 예. 어. 이런 그 이벤트 스토리가 뭐 다음에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
이거 끝나고 나면 메인 스토리가 로 이어지지 않을까? 어, 전 그렇게 생각해본다면,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미래시대 대충 보기 때문에, 어, 어떻게, 어, 나아갈지는 저도, 예, 모른다는 걸 알아주시고, 어, 어쨌든, 다음에, 어, 블루 아카이브 이벤트 스토리나 메인 스토리들 간에,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보십니다. 빨로 가면 되죠. 유튜브 시도 구독 안 좋아요. 분들 추가 아플까도 되죠. 추천까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루 아카이브 이벤트 스토리, 0068, 오페라부터 사랑을 담아서였습니다.